유리창에서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유리 오브젝트를 셀렉트 잡으시고 Alt Q 눌러서 얘만 남겨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3D 스냅을 거시는데 엔드 포인트에다 스냅을 걸고요. Create Shape에 렉탱글, 사각형을 레프트 뷰에서 그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레프트 뷰에 가서 엔드에서부터 엔드까지로 사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얘만 다시 Alt-Q로 남겨볼까요? 자, 3D 스냅 끄시고요. 자, 레프트 뷰를 크게 봤습니다. 모디파이 가서 Edit Spline, 편집을 하시는데 버텍스를요. 여기 있는 버텍스들을 Move Tool로 이쪽으로 적당히 옮겨놨어요. 자, 이제 서브 셀렉트 풀었고요. 자, 얘를 갖다가 다시 이제 이그지트 아이솔레이트 모드 해서요. 자, 모양을 보시는데요. 유리하고 여기 스프라인하고 두 개의 오브젝트만, 유리하고 렉탱글. 요게 두 개만 남기고 다시 Alt-Q 합니다. 여기에서요. 자, 레프트 뷰에서 얘를 갖다가 요쪽으로 미러 시킬 거예요. 그럴 때 중심을, 자, 보세요. 얘가 처음에 이 렉탱글 크기에 맞게 그렸기 때문에 중심이 전체 현재 오브젝트의 중간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어요. 즉 유리의 중간에 있어요. 그쵸? 자, 얘를 밀어주겠습니다. 자, Edit Spline 이 상태에서 보세요. 미러 툴을 누르십니다. X축으로 인스턴스 OK. 자, 인스턴스 미러를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Create 쉐입 렉탱글로 3D 스냅을 걸고 여기 안에서부터 여기 안에까지 다시 한번 렉탱글을 그렸습니다. 방금 그린 렉탱글을 모디파이해서 Edit Spline으로 Subselect Sprite, 스프레임 셀렉트 잡으시고 아웃라인 주겠습니다. 프레임의 두께 한 70 주죠. 70 엔터. 자, 아웃라인 적용됐죠. 서브셀렉트 푸시고 익스트루드 주시는데 뒤로 뺄 거라 마이너스 100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얘도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여기에서요. 서브셀렉트 스프라인으로 스프라인 셀렉트 잡으시고 똑같이 반복해요. 아웃라인 두께 70 주시고 나서 얘를 갖다 서브셀렉트 푸시고 익스트루드 주시는데 마이너스 100. 그런데요. 보세요. 얘는 가운데 유리는 픽스 유리고 픽스 프레임이고요. 얘는 슬라이드를 이쪽으로 시키고 얘는 슬라이드를 이쪽으로 시킬 거예요. 그러면 얘가 요 프레임이 이쪽에 겹쳐져 있겠죠. 그래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요. 인스턴스니까 모양이 같이 갑니다. 에디트 폴리 넘어가시고 서브 셀렉트 버텍스로 요 버텍스를, 아 잠시만요. 에디트 폴리 시통에 버리고 에디트 폴리를 잘못 주면 방금 이렇게 라인이 생기면서 깨져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냥 에디트 스프라인 셀렉트 상태로 가겠습니다. 하위 메뉴 버텍스에 가셔서 요 버텍스들을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X축으로 70만치 가겠다. 그러면 프레임이 바로 앞에 프레임에 딱 겹쳐지도록 잘 갑니까? 하나만 고쳐주게 되면 인스턴스니까 그 옆에 게 같이 고쳐집니다. 자, 이제 전체 보기에서 탑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탑뷰에서 얘는 앞으로 튀어나와야겠죠. 그래서 Move Tool로 이 고정창 얘를 X좌표로 100만치, 아니 프레임의 두께가 100만치 튀어나오게 했더니만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유리는 딜레이트로 지우겠어요. 자, 유리를 껴줘도 되지만 우리가 유리 없이 작업하는 방법을 했었죠. 다음 시간에는 유리 이씨 작업하는 걸로 유리를 조금, 유리에 반사되는 오브젝트들도 좀 퀄리티를 높이는 걸 한번 작업을 해보고요. 자, 이름 관리 좀 한번 해볼까요? 오브젝트 얘는요 항상 이름 관리를 잘하게 되면 나중에 작업이 쉬워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유리 프레임 1이라고 이름을 주고요. 자, 얘는 유리 프레임 2. 자, 얘는 유리 프레임 3 하고 이름을 줬습니다. 자, 세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룹으로 묶어볼까요? 프레임이라고 이름 줄게요. 프레임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자, 이그지트 아이솔레이트 모드 해서 전체가 보도록 하면 프레임까지 완성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거실에 대한 모델링은 끝났어요.